이거는 제클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클린이 크기가 신협이 훨씬 작아요. 오, 근데 무늬가 엄청 이쁘네요. 구천이에요 얘. 한 장만. 잘라. 아니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하시고 살 수가 있지? 안녕하세요, 스코우 가든의 스코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코우가 간다 말고 비슷한 거 다른 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너의 식물을 보여줘. 너식보. 너식보 1탄. 동탄 신도시에 있는 식친을 어렵게 섭외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빈손으로 방문하긴 그래서 제가 저번에 커팅했던 파스타자넘 삽수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건 뭐 우산만 하네요. 요거 주면은 뭐 그래도 예, 문전박대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집이라고 하기에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코예요. 근데 식물을 언제부터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저 작년 7월 달부터요. 그럼 1년이 안 된 건데 이렇게? 네, 아직 안 됐어요. 이거는 무늬 보스턴 고사리. 근데 프릴이에요, 얘는. 와. 프릴이 꼿꼿하고 뭔가 더 억세고 이렇게 처지지 않으면 위로 솟는 성향이 있어요. 얘는 그냥 무늬 보스턴. 그냥 무늬 보스턴 고사리. 솜사탕 고사리. 솜사탕 고사리. 아디안토. 코니오그램. 이건 무슨?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고사리. 이거 플로리아 뷰티는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이거는 레오 플랜츠에서 구경받은 거예요. 그 레오 플랜츠.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무늬가 엄청 이쁘네요. 구천이에요. 한 장만. 잘라. 야,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지. 와. 내가 그래서 스코우님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 이거 진짜. 내가 잘라주겠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얘는 공포도 다 있고. 그러네. 여기 탕만 잘라줘도 키울만 하거든. 제가 다음에 와서 한번 잘라가는 걸로. 요거는 오늘의 신사. 네. 온실 너무 예쁘죠. 온실이네요. 야, 이게 무슨 고사리였죠? 이게 공작 고사리. 진짜 예쁘다. 습도 99.9%. 삽수 종류. 근데 이제 삽수를 다 벗어난. 네. 이렇게 다 삽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또 정리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다 이렇게 TOP 같은 데 꼽아 놓는데. 그리고 저기는 지금 순화 중인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몬스테라도 있고. 피커스, 옴베르타, 몬스테라 다 아시는 거. 네. 또 고양이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고양이 이름이 키코래요. 그래서 얘가 작년 9월 달부터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많이 자라. 머리를 한 8번을 쳤는데도 너무 잘 자라가고 또 칠 때가 돼서 너무 잘 자라요. 추천합니다. 근데 이렇게 걸어놓으신 것도 진짜 잘하신다. 얘는 부사완. 여기 제브리나도 있고. 제브리나 이거는 제클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클린이 크기가 신협이 훨씬 예뻐요. 저는 이만한 제클린은 본 적이 없는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자구 터셨나요? 아직 안 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린쉴드 있고요. 네. 무늬 몬스테라 옆에 노드를 길게 뽑다가 이제 낸 에스쿠가 있고요. 이게 뭐 너무 이쁜 게 많아서 무늬 몬스테라 같은 거는 보이지도 않네요, 진짜. 아이오이도 있고요. 다 필로덴드로는 제가 삽수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공모를 때부터 다 키워서. 그리고 글로리아사. 여기 팥자인데 팥자들이 작아요. 이거는 팥자인가요? 맥도웰인가요? 맥도웰입니다. 맥도웰입니다. 네. 맥도웰인 걸로. 맥도웰.
어우 괜찮아요. 이 조명들은 다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다신 거예요, 직접? 네.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은 또 달 수가 있네요. 네, 저거 무슨 몬스터 접착제인데 굉장히 예. 좋아요. 아. 30kg까지 버팁니다. 얘도 요만할 때 왔어요. 야 이거 괜찮아져도 키우기 힘든데 잘 키우셨네. 얘는 뿌리가 민감하다 그래서 아직 분갈이를 못했어요. 근데 꽃알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글로리오스도 야, 크기가 이거는. 이건 뭡니까? 화마킹이에요. 아, 오. 야, 환둥이도 이렇게 이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지금 가장 말썽 부러. 눈은 나왔는데요. 네. 순화가 될 생각을 안 해요. 아. 플로어만이. 브렌티아놈, 이거 브렌티아놈입니까? 맞습니다. 오, 크기가 엄청. 굉장히 보면, 여기 보시면. 요만해. 아 진짜 작았네요. 근데 키우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한번 커팅을 했고 네. 다시 자라는 얘도 잘 키우시네요. 세 번 커팅을 했습니다. 이야, 커팅한 건 다 어디로 갔나요? 나눔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프라이덱도. 아, 프라이덱이 얘는 이제 응애랑 같이 키우는 거 아닐까? 응애는 없어요. 와 근데 진짜 잘 키우셨네요. 보시면 응애는 없. 네. 직광이라서 여기가 아, 좀 탔구나. 이렇게 살짝 탄 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 마제스틱인지 모르겠지만 네. 오 실버 클라우드 아니면 마제스틱인 걸로 얘가 실버 네. 클라우드 얘가 마제스틱 같습니다. 입장이 얘가 훨씬 두꺼워요. 아 근데 무늬가 진짜 이쁘네요. 아니 얘도 지금 신엽이 나왔어요. 날이 좋으니까 이제 제가 삭수잎은 네. 이거보다 작은 걸로 했어요. 얘는 삭수잎이 남아있어요. 오 저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네. 아 오레오스도 있고 범악과 있고 요 무늬 있는 건 뭐예요? 오레오스? 이거는 네. 무늬 담쟁인가? 아. 이번에 분양을 해왔어요. 만 원인가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셀레모 안방으로 한 방. 그럴까요? 일단 안방을. 이거는